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에버튼 대 토트넘 핫스퍼.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에버튼 대 토트넘 핫스퍼. 길게 앞쪽으로 투입. 피케. 카푸. 토트넘 핫스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슈팅! 멋진 선방!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찍어서 넘깁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슛! 골!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흘러나왔습니다. 호나우두. 자, 왼쪽 봤어요.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압박입니다. 역습입니다. 에버튼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오버헤드킥. 오버헤드킥이 빗나갔습니다. 타점도 못 받고 임팩트도 강한 시즌이었어요. 원더골 나올 뻔했는데 아쉽네요.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데이비스. 호나우두.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헤딩! 아,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가로채갑니다. 키퍼 전방으로. 카푸. 와! 뒷공간을 노립니다. 있어요! 올립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끊었습니다. 예리미나.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에버튼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토트넘 핫스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로. 슛!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전방으로 길게. 토트넘 핫스퍼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이니에스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회입니다. 예리미나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긴 패스 시도. 에버튼으로서는 좀처럼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슛! 아, 골키퍼 막았어! 와, 다시 한번 슛! 막아냈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호나우두 스루 패스 끊어냅니다.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이렇게 공을 빼앗습니다. 반대편으로 루카 모드리치 좋은 차 슛.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와, 진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이니에스타 길게 측면으로 알람. 에버튼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에버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호나우두 모드리치 패스 올렸어요. 아, 볼 좋네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페널티바 머리로 못 받고 나왔습니다. 이니에스타 데이비스 사이드군요. 토트넘 하스퍼 교체입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동점 만들 기회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와! 키퍼와 1대1 상황입니다. 골! 점수 차를 벌립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네요. 슈팅 위치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에 대응이 늦어서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집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토트넘 하스퍼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드리치 주위를 살핍니다. 찔러주는데요. 이니에스타 흐름 좋은데요. 전방으로 길게. 자, 카운터 시도.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돈나룸마 나와서 해결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피케 인터셉트합니다.
넣어서 주는데요. 오! 슈팅! 골!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토트넘 핫스퍼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투 패스로서 멋진 돌파를 보여주네요. 토트넘 핫스퍼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알람.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카쿠 길게 찔러줍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부스케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알람 길게 연결하는 패스. 안쪽에 있죠. 에버튼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금 깊은 위치에서 풀킥 기회. 토트넘 핫스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찍어 차줍니다. 끊었습니다. 골먼. 찔러줍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토트넘 핫스퍼 대승을 거둡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